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우리 읽은 본문은 그 질문에 얼마간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자녀된 우리가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내면에 내재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항상 그 마음에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 새해에는 우리 매일같이 항상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쁘고 기쁜 그런 여러분의 나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틀 전 밤에 저는 좀 기쁨을 상실했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교회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 그런 염려와 또 정말 마음이 조금도 상하지 않으시도록 기분도 조금 언짢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잘 드려야겠는데 참 어떤 지혜가 있지를 않고 또 이제 목사님이 막상 떠나게 되실 때에 그분을 그분과 정든 성도님들 그분을 좋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또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도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일만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래저래 깊은 고뇌를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기쁨을 상실했고 평안을 상실했고 이 명치가 아프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지만 역시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들로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육신이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 육신이 아픈 거죠. 또 우리는 어떤 율법으로 율법적인 그런 측면으로서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율법적으로 문제를 또 풀어보려고 하고 또 나의 어려움을 찾아서 그 어떤 상황의 우위를 점하고 나의 그 어떤 능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의 교만에 쉽게 빠져들죠. 그러면 사실상 그럴수록 괜한 불안감만 더해지고 잠은 더 잘 못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잠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도 하고 그러던 중에 새벽 미명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홀가분해지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어린 아기 예수를 그 품에 안은 그 제사장 시몬이 주제시어 이제서 저를 놓아주시군요 하는 그가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였듯이 제 자신 또한 기쁨과 평안이 물밀듯이 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때 왜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졌는가? 왜 그렇게 갑자기 기쁨이 물밀듯이 내 마음에 밀려와서 채우게 됐는가? 참 느닷없이 제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살아라, 그냥 받은 은혜대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 그냥 막연한 것 같으면서 그 말씀이 탁 내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 말 한마디가 그냥 그 어떤 무거운 짐, 그 어떤 고뇌, 그 마음의 고통이 그냥 삽시간에 싹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 한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고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의 비결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뭐 행복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깊은 행복,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도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그 순간에 느끼는 거죠. 찬송이 제 속에서 저도 모르게 터져 나왔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찬송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 뭐 말할 수 없이 수차례 수없이 많이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간혹 쉽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무슨 일이든지 그냥 육신적으로 답하려 하는 그런 것이 그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든지 어떤 율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어떤 문제를 당면하며 그것을 두고 나의 의로, 나의 의를 내세워서 내 의로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제압하려고 드는, 그것을 내 힘으로 누르고 이기려 하는 그것이 죄된 우리의 본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상실하는 거죠. 기쁨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내세울 만한 의로운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죠. 또 육신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수고로 혹은 능력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으로는 결단코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제가 염려하고 고민을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면 물질을 상실할까 염려하는 것이고, 명예에 손상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고, 또 어떤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나 않을까 하는, 결국은 그런 위에 정말 개도 물고 가지도 않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잠 못 이루고 고뇌하고 고통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어떤 손상이 오지 않을까 염려를 하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성숙하고 그래서 자기 목회가 잘 되어서 물질도 풍성하게 얻고 또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그런 그 생각들을 우리 목회자들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속임수인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목회자들로 하여금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의 책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자기 목회의 일을 앞에 두고 정정긍긍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중추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헤드코어라 말할 수 있죠. 모든 것은 기도로 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화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자, 우리가 뭘 원하죠? 뭘 원하세요? 우리가 뭘 원할 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충분한 수면을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기쁨을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지혜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이틀 전 밤 제가 심한 고민에 휩싸여 전전긍긍할 때, 잠 못 이룰 때 제가 하나님 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제 마음이 불안하고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저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만한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죠.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은혜를 받자마자 그냥 꼬꾸라지듯이 잠에 팍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었고 그날 아침에 아주 지혜롭게 능력 있게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 선배 목사님을 만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우리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할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성도님들이 올리는 헌금 봉투에 보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저는 그것이 그 어떻게 그렇게 그 마음에 별방 그렇게 잘 와 닿질 않았어요. 굉장히 그냥 티피컬한 의례적인 그런 상투적인 말처럼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범사라는 그 말이.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적혀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아 이게 범사구나.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 대하여, 모든 조건에 대하여, 모든 상황에 대하여 감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목회자들이 회중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예. 정말 진정한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성장하고 크게 이루어지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진심어린 감사를 할까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진정어린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 오히려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을 때 고민하고 고심하고 고생하고 고통할 때 오히려 진정어린 감사가 나온다는 것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온갖 애를 다 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제자리 걸음이고 교회는 도무지 성장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그냥 애를 쓰면서 기도하고 그런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저는 이 적은 회중이 힘써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아니한 회중을 붙들고 목회한다는 것 그것은 아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작은 교회 매일 힘쓰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작은 교회 그게 그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근간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의 그런 그 늘 부족한 때다 늘 애타는 그런 상황의 목회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정어린 감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 선배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저만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대다수가 아니라 아니 모든 목회자들이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 받고 내가 나가서 목회하면 사람들이 내 설교에 막 은혜들을 받고 여기저기서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모여들고 큰 교회를 이루고 큰 회중들 앞에서 큰 목회를 할 줄로 늘 다들 생각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더니 다 그런 생각하는 거 보고 내 심에 깜짝 놀랐어요. 아, 다들 그런 생각, 그런 꿈은 다 갖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때때로 야, 정말 내 설교에 좀 왜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할까? 왜 내 설교 들으러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왜 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가? 승승장구하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왜 좀 그렇지 않을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일면에 원망조차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것이 여러분 참 정말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정말 그렇게 다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축복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데 대한 확정,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지금 현재의 나의 목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런 그 목회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박국 3장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 이 말씀이 그대로 제 심령에 그대로 이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의 시편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심지어는 그런 허영심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힘들어야 된다. 고통스러워야 된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수없이 많아야 된다. 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그때 임하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어떤 내부적인 조건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기도죠. 기도는 우리의 병기입니다.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이기는 병기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감사를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병기는 기도입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여러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새해에 적절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새해는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참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우리 심령에 기쁨과 평안이 늘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